바로 이어서 상피조직의 대표적인 기관인 피부조직을 볼 거고요. 방금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또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을 시켜서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피부 계통에 대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이제 우리 가장 몸의 바깥을 이루고 있는 이런 기관이고요. 계통이라고도 하는 기관이고, 피부와 피부 부속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부속기에는 손, 발톱, 털, 피부샘 이런 구조들이 있고요. 피부샘에는 땀샘, 기름샘, 젖샘. 아까 좀 전에 시간에 배웠던 이런 샘들이 있고, 이 그림 안에 그런 이 그림 안에 이런 구조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털 기관들이 있고, 주변에 이런 땀샘, 그 다음에 요 털에 붙어 있는 이런 기름샘들이 있고요. 이런 구조들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구조가 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오관 중에서 가장 무거운 오관이고요. 전체 몸무게의 12%를 차지하는 부분이고, 면적도 이 정도로 아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부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표피, 에피셀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에피더미스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더미스라는 결합조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경계부에 더말 에피더멀 정션이 있고, 여기에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피부 부속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피부 밑조직이 있고요.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더미스와 이쪽 아래쪽 더미스와 에피더미스를 구분하는 경계이고요. 이 아래 위쪽은 상피세포인 에피더미스이고, 아래쪽은 결합조직인 더미스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조직이 결합되어 있는 게 피부인 거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있는 거고요. 아까 상피조직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상피에는 혈관이 없다고 그랬죠. 이 그림에도 마찬가지로 상피에는, 에피더미스에는 혈관이 없고, 더미스, 결합조직에만 이렇게 혈관들이 있고요. 네. 기능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뭐 피부 이런 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뭐 당연히 장벽 기능을 할 테고, 체액 손실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뭐 감각이 있어서 이제 인저리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있어서 자외선 차단을 도움을 주고요. 체온 조절에도 관련을 하고, 배설, 글랜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배설 같은 경우도 하고, 엘라스티티, 밑에는 결합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합조직들의 파이버들이 있어서 엘라스티티도 있고, 비타민 D3가 비타민 D3라는 이런 영양소가 피부에 와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D3로 이렇게 비타민이 이렇게 D3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표피에는 이런 면역 세포들도 있어서 면역 정보 전달도 하고, 손발톱도 있고요. 또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퍼스널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런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스킨은 표피, 에피더미스와 더미스, 이 구조 에피더미스와 더미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이제 이 표피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피 부분을 보시면 피부의 가장 바깥층이죠. 에피셀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혈관이 당연히 없죠. 그 다음에 스킨은 바깥쪽에 우리 각질이 있는 중층 평평상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셀들이 층을 이루고 있고, 가장 바깥쪽에는 스쿼머스 에피셀륨인데, 가장 바깥쪽에는 각질이 있는 그런 각질 중층 평평상피이고요.
표피세포는 다음과 같은 이런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 이제 수업했던 그 자료 중에서 이제 조직학 슬라이드 사진, 뭐 이제 컬러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그런 사진들을 그 여기 메디프리뷰 네이버 카페에 카테고리는 학교 내신 강의 본 1, 2, 3, 그다음에 글 제목은 뭐 조직학 예습 강의 사진 공유합니다. 이렇게 이제 원량 선생님이 올려주셨거든요. 여기서 오늘 것도 여기다 이제 올라갈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조직학 개론하고 상피조직 그리고 피부 계통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결합조직 그리고 그 결합조직의 중에서도 또 특수 결합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및 신경 조직 이 강의가 좀 강의 내용이 좀 적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화 및 호흡기 계통에서 조금 내용이 이게 많습니다. 해부학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26일 강의 때 그 해부학을 조금 미리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래야 시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커넥티브 티슈를 할 거고요. 한글로는 결합조직입니다. 어제 피부 할 때도 결합조직이 나왔었죠. 에피더미스가 있고 더미스가 있는데 그 더미스가 결합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서브큐테니우스 티슈가 있었죠. 그것도 결합조직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어제 배웠던 그 결합조직이 이런 분류 중에서 어디에 속하고 또 그런 앞으로 또 다른 어떤 결합조직이 있는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가 결합조직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표인데요. 우선은 이제 엠브리오닉,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뱃속 태아에서 엠브리오에서 이 커넥티브 티슈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아에서 있는 커넥티브 티슈를 메센카임, 중간엽, 한글로는 중간엽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뮤커스 커넥티브 티슈라는 티슈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넥티브 티슈라고 얘기하는 커넥티브 티슈 프로퍼, 이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루즈 커넥티브 티슈, 덴스 커넥티브 티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피부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커넥티브 티슈를 배우지 않고 얘기가 나와서 조금 안 와닿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루즈 커넥티브 티슈와 덴스 커넥티브 티슈가 어떤 건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덴스 커넥티브 티슈는 레귤라와 일레귤라로 이렇게 크게 또 나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커넥티브 티슈 프로퍼 말고 또 특수화된 커넥티브 티슈가 있습니다. 그 지금 밑에 보시는 총 6가지인데요. 카틀리지, 연골, 뭐 우리 무릎뼈에 있는 연골이나 그 다음에 혈액, 우리 피도 이제 특수화된 결합조직으로 보고요. 본, 그 다음에 헤모포이에틱 티슈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방조직, 그 다음에 림파틱 티슈 이런 것도 결합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커넥티브 티슈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각각 조직 구성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하는 펑션도 다르게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분류에서 엠브리오에 있는 커넥티브 티슈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메센카임, 하나는 뮤커스 커넥티브 티슈인데 뮤커스 커넥티브 티슈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엄블리칼 코드에 있는 이런 젤리 같은 약간 이런 끈적끈적한 액체가 섞여 있는 이런 커넥티브 티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메센카임인데 이 메센카임은 인체 내 결합 조직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중배역 뭐 엔도덤, 엑토덤, 메소덤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메소덤에서 기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로 머리 부분의 외배엽은 머리 부분은 외배엽 그러니까 엑토덤 중에서도
액토덤에 뭐 뉴럴 크레스트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쨌든 이건 발생학 내용이라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뉴럴 크레스트 따로 이 머리 부분은 외벽이라는 데서 기원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쨌든 외배엽이나 중배엽 이렇게 둘 다에서 발생한 중간엽이 있고 이 메센카임이 있고 이 메센카임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태어나게 되면 이제 사람으로 발생이 될 때 결합 조직도 되고 주로는 결합 조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근육, 그다음에 뭐 맥관계라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요로생식기계, 그다음에 장액성 막 이런 것들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아의 때 결합 조직이었던 중간엽이 이게 사람에서는 이제 태어난 이제 발생되면서 결합 조직도 되고 근육도 되고 이런 여러 여기 보면 에펜디마라는 게 있고요. 이쪽에 보면 아스트로사이트라는 셀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이크로글라이알 셀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건 파란 마엘린을 만드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는 이런 셀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셀들이 이런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그런 여러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의 기능과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트럴 뉴로글라이아, 페리페럴 뉴로글라이아, 그러니까 CNS에는 있는 거랑 PNS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른데요. CNS에 아까 있는 것들을 본 건데, CNS는 이런 것들이 아까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정도에 있고요. PNS에는 슈반셀, 올리고덴드로사이트와 같은 마엘린 시스를 만드는 슈반셀이 있고요. 신경절 악유세포라는 세이틀라이트 셀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로사이트, 별 악유세포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유로 에피셀리움 이런 데서 기원을 했고요. 특징적으로 신경 악요 미세섬유 GFAP라는 이런 프로테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이런 것들을 염색해서 이런 아스트로사이트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요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여러 개 별처럼 이렇게 막 발들 이렇게 막 덴드라이트나 뭐 이런 게들이 있죠. 이런 발들이 쭉 나와 있는 이런 아스트로 사이트가 있고요. 아마 이 염색이 GFAP를 염색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염색을 하니까 이런 별 암세포들이 잘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혈관인데요. 혈관 쪽에 발을 내밀고 있는데 발에 뭔가 이렇게 발에 다 넓적한 부분이 있죠. 이런 게 뭐라고 하냐면 페리베스큘라 핏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BBB에서 좀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게 있고요. 여기 보면 그런 발들이 어떤 일부는 이런 신경에 가서 또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건 페리뮤랄 피트라고 하죠. 어쨌든 이런 발을 내고 있는데 일부는 혈관으로 가고 있고 일부는 실경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지지 작용도 합니다. 뭐 브레인의 구조를 이루는데 지지 작용도 하고요. 미세 환경을 조절한다는데 뭐냐면 아까 이런 신경, 시냅스 이런 데서 뉴로 트랜스미터가 과대하게 나오면 얘네들이 그런 걸 업테이크하고 이온 등을 흡수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상처 치유에 또 관여를 하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자극에도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혈관 돌기, 이런 혈관 돌기에서 영양분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타고 와서 이쪽 뉴런에 영향을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여기 아까 BBB라는 걸 아직 설명 안 했는데 혈관에서 물질들이 밖으로 잘 못 나옵니다. 브레인에서 CNS에서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 같은 거를 보내주려면 이런 에스트로사이트 같은 것들이 그런 영양소를 전달하는데 일부 기능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영양소를 공급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이런 역할을 한다. 올리고 덴드로사이트 이런 건데요. 얘도 뭐 신경상피에서 기원을 했고요. CNS에서 마리집 마엘린을 만드는 거를 역할을 한 겁니다.
요 지금 보시는 이게 마일린인데요.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신경 전달이 빨리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발을 내 가지고 여러 신경의 마엘린을 만듭니다. 이게 올리고덴드로사이트고요. 슈반셀은 하나의 세포. 슈반셀이 아까 PNS의 신경 마리집 세포랬죠. 마리집을 만든 세포인데 슈반셀은 세포 하나가 마리집을 하나 만드는데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여러 개를 만든 여러 개를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CNS는 되게 이렇게 신경들이 많이 뭉쳐 있는 많이 있는데 마리집 세포도 그만큼의 숫자가 있으면 좀 브레인이 엄청 커야겠죠. 예, 그러니까 부피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여러 개를 하면서 부피를 절약하는 거겠죠. 공간을 절약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요. 마이크로글라이아, MPS, 모노시틱 파고시틱 시스템 계속 나오죠.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MPS 하는데 이것도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원인이 베타셀이 파괴돼서 아까 베타셀에서 인슐린을 만든댔죠. 그래서 베타셀이 파괴돼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또 다른 원인도 있고요. 근데 헤파토사이티스는 이제 뭐 바이러스나 뭐 이제 우리 독극물 같은 게 우리 몸의 헤파토사이트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거고요. 존디스, 황달인데 황달은 뭐냐면 담즙이 못 나가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즙이 막 피로 넘어가고 그런 피로 넘어가는 혈관, 피로 넘어가는 담즙 그런 바일 엑시드가 이제 피부에도 쌓이고 그러면은 노랗게 보이는 거죠. 그런 거고 원인은 뭐 RBC가 아까 그런 담즙에 RBC가 부서져서 담즙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RBC가 너무 많이 부서져도 담즙이 많이 생성되니까 황달이 올 수 있고요. 헤파토사이트에서 담즙을 만드는 거잖아요. 헤파토사이트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담즙을 잘 배출을 못하니까 담즙이 쌓인 이렇게 황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아까 덕트로 해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덕트가 막히면 담즙이 못 나가니까 이런 황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갈스톤은 아까 그런 바일이 나가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뭐 덕트나 아니면 갈스톤이라는 건 어쨌든 그 쓸개 있잖아요. 쓸개 거기에 돌이 생기는 거예요. 돌이. 그래서 그게 나중에 막거나 그러면 염증도 생기고 그런 병이에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쭉 다 봤는데 좀 되게 길죠. 내용이 좀 긴데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봤고요. 이 기본 구조. 이 기본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됐죠? 그런데 혹시 다른 점이 있었죠? 각 장소마다. 그 다른 점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기본 구조를 알고, 그 다른 점들을, 각 장기의 특성에 맞춰서 외우면 되겠죠. 그러시고. 자, 그러면 요 그림이 좀 이해가 되겠죠? 에소파고스는 어떻다고 그랬죠? 스켈레탈 머슬이 어퍼 쪽에 있다고 그랬고 아래쪽에는 뭐 믹스 되면서 스무스 머슬이 된다고 그랬는데 겉에는 C로자가 아니라 어드벤티시아 그랬죠? 주변 장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거고요. 스토막에는 안에 이너 서큘러 머슬이 잘 있다고 이너 오블리크 머슬이 있다고 그랬죠? 그림엔 잘 안 표시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그랬고요. 스토막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구조적인 특징이 뭐죠? 루가이라는 게 있었죠. 루가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스몰 바울에는 이런 지금 주름이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주름 플리카가 있었죠. 플리카 서클러리스라는 게 있었고 또 빌라이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마이크로 빌라이가 있었고 표면적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구조들이 있었고 예. 네, 그렇죠. 그런 구조가 흡수를 잘 하기 위한 구조였죠.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디스터미널 일륨. 그쪽에는 림파틱 티슈가 특별히 더 발달되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이런 터미널 일륨 쪽에 가면, 파이어스 패치라는 게 있댔죠? 안티 메센트리포더. 장막의 반대쪽에, 막 이렇게 라미나 프로프리아랑 서브리코자까지, 그런 게 림파틱 티슈가 발달되어 있죠.
다음에 대장으로 가면 아우터 롱기튜널 머슬이 두꺼워진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테나이 콜라이고 여긴 가블리셀들이 주로 많이 있고 얘는 주름이 없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이런 그림을 좀 네 가지 층들을 잘 구역해 두시면 되시고요. 이 그림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넣어서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는 요 슬라이드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가는 요 슬라이드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요 구조랑 요런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어떤 구조인지 센트럴 베인, 리버셀 플레이트, 사이너소이드, 포탈 트라이아드 이런 걸 잘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탄카레스는 요 그림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 그림들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아시너스가 있는 엑소크라인 글랜드 부분, 랑게안스 아이즐렛이 있는 요 부분, 베타셀이 가운데, 알파셀이 바깥쪽이 글루카곤, 안쪽이 인슐린. 이런 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에 호흡기 개통을 하죠. 호흡기 개통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하죠. 그렇죠?